자, 산림기능사 그 실기시험을 독학으로 한그 경험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경기능사도 그 독학으로 했는데, 조경기능사는 한 번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붙었지만, 산림기능사는 물론 필기는 한 번에 붙었지만 실기가 혼자 하려니까 뭘 하는지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부정확한 것도 많고 일단 그 실습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학원에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는 데는 대전이라서 대전 충청권에는 실기 시험장이 없고 가차운 데가 전라도 진안 아니면은 경상도 대구, 경상도에는 대구 한 군데밖에 없고 전라도에는 진안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실기시험을 대구 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진안 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요번에 세 번째 또 대구 가서 세 번째 만에 붙었는데, 처음 보는 장비들이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요런 거, 뭐 눈금자 같은 거. 그래서, 뭐 대구나 진안 근처는 거기서 며칠 배우기를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처럼 대전에서는 거기 배우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손재주가 있다고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선은 그 엔진톱을 이걸로 요거는 이제 배터리 톱인데 저는 어차피 배터리 톱을 이제 미리 샀습니다. 실제로 쓰려고. 그래서 엔진톱보다 조용해서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동할 때는 똑같이 시끄럽지만 딱 멈출 때는 조용하기 때문에 엔진톱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많이 이렇게 나무도 많이 베어보고 실제로 산림을 많이 녹화를 했죠. 그래서 여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분해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 분해하지 말지 뭐 귀찮으니까 방법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처음에는 제가 톱을 이게 체인톱이 의외로 빨리 무뎌집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무뎌지면 버리는 줄 알고 버리고 또 새로 꼈는데 이게 2만 원좀 넘게 하죠. 그러니까 무식했던 거죠. 이게 실기 시험에서 엔진톱을 분해 조립하고 청소하는 것도 시험이고 실제로 이걸로 나무를 베는 것도 시험이고, 또그 다음에 요거, 다른 나를 이렇게 진짜 연마하는 거, 요것도 시험이죠. 요것만 알았더라도 제가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 게이지를 사서요. 30도를 어디에다 맞추는지, 이걸 유튜브로 봐도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할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갈고 또뭐 높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아니고 이제 그 평조를 이제 평조로 갈고 그래서 이 엔진 전기톱을 사는 게 좋은 게 요거는 예초기로도 그리눅스 거는 배터리만 빼면은 예초기로도 호환이 되고요. 본체는 15만원밖에 안 합니다. 예초기도 본체는 15만원, 배터리 10만원에서 요게 다양한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호환되니까 그리눅스 거 추천하고요. 일단은 장비를 사서 많이 잘라봐라. 실제로 이렇게 산림기능사를 써먹기 위해서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도
계속 실제로 이렇게 갈아보면은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와이어 고리 만드는 것도 인터넷 옥션에서 그 6mm짜리 와이어 사면은 살때 이제 10m를 주문하는데 1m씩 끊어달라. 그래서 10가닥 정도를 사서 미리 시험 보기 전에 유튜브 보고서 한번 한 3번, 4번, 한 5번까지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하루에 5개 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 해서 5일 정도 해서 숙달해서 익히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엔지톱 구비하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수라 설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라 설치는 거기 가서 처음 보니까 유튜브 보고서 배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벨때 그냥 베는 게 아니고 뭐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나도 몰라서 시험 보러 가서 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도 나오긴 하지만 또 시험 전부터 또 시험 보는 방법이 좀 틀리고 또 작년이랑 올해랑 또 틀리고 그 같은 시험장에서도 점점 이렇게 그래서 뭐 떨어지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서 두번 떨어지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해서 세 번째 붙었는데 그 가는 비용 그 시험 응시료도 한 6만 원 되죠.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용하면은 학원 다니는 게 정말 좋은데 문제는 저처럼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서 대구나 전라도까지 학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말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 이렇게 독학을 저처럼 손재주고 했다고 하면 유튜브 보면서, 반드시 체인톱을 하나 준비를 하시라. 어차피 쓸 거니까, 엔진톱으로 하지 말고요. 배터리톱으로. 그리고 거기 필요한 그 줄자, 그 게이지, 이런 거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와이어까지, 요까지만 준비를 하면은, 이제 실기를 하는 거는,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죠. 뭐 푸는 것도, 정말 붙으니까 귀찮네.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낯설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엔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분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유튜브 보면 잘 나오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지 시동 끌때 요거만 좀 낯선데 뭐, 요게 낯설다고 하면은 엔진톱을 사시는 게 좋고요. 엔진톱은 근데 시끄러워서 저는 이 배터리톱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무를 이걸로 한 100그루 정도는 실제로 그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동네 그 조경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조용하고 좋습니다. 내연도 없고, 그래서 예초기도 엔진 예초기 쓰다가 아예 그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린녹스 거로, 예초기도 마찬가지로 내연이 없고 소음이 없죠. 진동도 없고. 그래서 아주 엔진톱이나 예초기나, 배터리 전기톱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학으로 잘 이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고 제가 조경기능사를 한 거랑 비교해보면 조경기능사 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도면 그리는 것도 관심이 있었고 해서 그런 거는 다 유튜브 보고서 충분히 한 번에 쉽게 합격을 했는데, 산림기능사는,
일단 올리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올리면은 그 학원에서 그 학원생들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거죠.